오렌지 앰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 사장이 산대입니다. 예. 버즈비 TV의 고품격 학교 브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 사장님이 사시겠네요.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CR 120이 아니고 60. 스피커가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PPC 212가 아니고 11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 4개짜리 그러니까 헤드니까 네. 4개짜리 캐비넷 2개짜리 네. 하나짜리 콤보, 이렇게 네. 2개짜리 콤보 하나짜리 콤보 이렇게 떨어지고 네. 있는데 네. 이게 60와트인데 선생님이 이건 그럼 가격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85만원 네. 정도 할 것 같다 80만원 정도 네. 하겠다라고 하셨죠. 만원 차이로 맞추셨죠. 네, 79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채널이랑 노브 구성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클린 채널이 2 밴드 이퀄라이저 볼륨 있고요. 저기 더티 채널이 3 밴드 이퀄라이저 게인 볼륨 있고요. 달라고? 자, 네, 그럼 컨트롤 좀 볼게요. 네. 컨트롤 부는 120C하고 완전 똑같죠? 네. 클린 채널에 2 밴드 이퀄라이저 볼륨 있고요. 네. 그리고 더티 채널에 3 밴드 이퀄라이저 게인 볼륨 있고요. 그다음 마스터 채널에 리버브의 종류 조절하는 것 같고 리버브 믹스량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마스터 볼륨하고 채널 셀렉터 온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한 방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스피커가 한 방이다. 그거밖에 없죠. 아까 그게 28kg였나? 네, 네. 24kg. 뭐. 벌교 손가락 하나당 7kg였으니까 그러니까 28kg였죠. 네. 요거는 이건 20.25kg. 벌교 손가락 3개로 들을 수 있죠. 3개로 들 수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게네요. 네. 실제로 목격을 했죠. 네. 아까도 뭐 그렇게 네.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클린 채널에서부터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직관적이네요. 네. 기타를 바꿔볼까요? 네, 갈아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페이즐리죠, 페이즐리. 네, 페이즐리죠. 예. 발음해 주시마시고요. 네, 페이즐리입니다. 예. 클린. 이렇게도 확확 잘 먹고요. 크런치한 톤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테스나인? 테스나인. 좋다 이거.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그냥 뭐 그 뭐 PPC 112, 212냐 112냐 요 차이죠. 60와트 120와트는 뭐 사운드의 어떤 그 특징 같은 게 진공관 앰프에서는 이제 뭐 와트 수가 반토막이 나면 확실히 성향이 달라집니다만 네,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향 차이 없이 그 내실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사이즈만 작아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보시면은 120와트짜리가 105만 원, 그리고 60와트짜리가 79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26만 원 정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네, 보태서 120와트로 가는 게 어떤가? 어차피 이 사이즈나 그 사이즈나 저기 예, 조금 연습실 같은 데서 넉넉하게 하는 게 낫죠. 하는 게 낫. 이게 집에서 연습용으로는 어차피 얘부터도 못 사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수 있는 여건이라면 걔를 사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역시나 좋긴 좋네요. 좋긴 좋네요.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과 소주점 드릴까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연습실, 공연장,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프라고 그랬는데 조금 작은 연습실, 조금 작은 공연장, 조금 작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줄평이 되겠고요. 이게 저게 없었다면 이게 다섯 개겠죠. 야, 이거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나쁜 앰프 아닙니다. 진짜 좋은데 최 사장으로 이것도 사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즈가 뭐 이거나 그거나 가격 차이가 컸으면 이것도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그게 예, 그게 조금만 더 가면 그걸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얘가 그것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이것 때문에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앰프고요.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뭐 나한테 사이즈가 좀 부담스럽다 혹은 나는 28kg는 못 든다. 네. 20kg는 들 수 있다. 네. 뭐 손가락 가지니 7kg가 네. 안 된다. 나는 하나당 5kg다. 뭐 이러면 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만큼 좋고요. 저는 뭐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C에 비해 전혀 손색 없는 앰프 드리겠고요. 해장국은 평소 4그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쉽다 얘기를 하면서 90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95고요. 네, 그게 95고요. 네,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아, 이번에 거. 트랜지스터 시리즈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진짜. 네. 대단합니다. 잘 만들었고요. 잘 만들었어.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남았죠? 예. 네, 이번 트랜지스터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예, 우리 조그만한 꼬마 막내. 네, 막내는 과연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지 또 기대하면서 예. 오렌지 앰프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